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재충전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마다 군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인들 중에서도 어떤 군인들을 보면 좀 특수한 군인들이 있죠. 이른바 이렇게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도 유명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이비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그림에 나오는데, 사진에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저 사람들이 우리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저 네이비실에 들어가려면 일반 군인들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25주의 강한 훈련을 거치고 거기에 통과되는 사람들만 저 네이비실 특공대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5주의 그 지옥 같은 훈련 중에서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훈련이 8주 코스라고 합니다. 이 8주의 코스에 해당되는 기초 훈련이 뭐냐 하면 팔굽혀 펴기가 1500회. 8주 동안 하루에 저걸 나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500회를 한다는 겁니다. 달리기가 6.4km, 바다 수영이 3.2km, 4주간 동안 1일 수면을 4시간을 하고 4주간 동안 손발을 묶은 채로 이 풀장 같은 데서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네이비실 출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훈련 같은데 들어가 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저는 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잘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힘든 훈련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80% 정도의 사람들이 훈련에서 중도에 탈락을 하는데, 탈락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더 하고 싶은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뭘 더 하고 싶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중간에 심지어는 실제로도 사망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위험한 네이비실 훈련을 계속 할 거냐 물어보니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나오는 그 군인들이 다른 어떤 군인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그 일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참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시간을 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쯤에서 내가 중도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자신을 소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를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당신들이 살고 내 피를 마셔야 당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아, 더 이상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냥 거저받게 된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 배에 하나님의 배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저것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편안하게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치면서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이렇게 교회에 안 나간다고 또 연락 와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막 이러면 안 나오기도 그렇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안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예 행복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좀 예, 이 다운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도 자기 나오고 싶은 때 나오고 헌금 안 강조했으면 좋겠고 뭐 헌금 제가 별로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훈련 이런 것도 그냥 때 되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교회에서 이것저것 좀 제 자신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게 가만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집사님 제가 집사님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 집사님 원하시는 대로 집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구원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시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그냥 머물러 계시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으로 턱걸이만 딱 해서 들어가시면 족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네이비실 특공대 얘기를 해드렸는데 만약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 군인이라고 한다면 일반 여러 가지 훈련받고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참 섭섭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들마다 분야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특별한 전쟁에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비실 훈련을 받고 거기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처음 믿는 믿음의 수준이 있고 또 좀 더 훈련되어져서 중급 수준의 믿음의 훈련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좀 더 많은 일에 좀 더 힘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특별한 훈련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꼭 잘하려고 할 때 실망하게 되거나 답답한 일이나 상처받는 일이 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약해서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훈련시키셔서 더 고급하게 만드시고 싶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중에서 안 좋은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61절에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6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수군거린다는 말, 그냥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하는 수군거림이 아닙니다. 이 수군거림 안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군거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대가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배들, 선조들입니다. 근데 뭐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40년 동안 그 유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셔서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 안 했을 것 같은데 이틀 만에 또 불평합니다. 이틀 만에 또 불평합니다. 그들의 그 수군거림과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꼭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백성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죠.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교훈 주고 계시는 것 중에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고 차라리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61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는 것 너희들로 하여금 거치는 돌이 되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시험을 주셔서 야, 이걸 나보고 감당하라는 것인가, 아, 이 정도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의 시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아마 수준이 안 돼서 제가 네비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지키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훈련시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수준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대목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누구를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독자 이삭,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해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해보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가는 길 동안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무 얘기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 길쯤 가니까 모리아 땅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3일 동안 두 종에게 또는 이삭에게 아니면 혼잣말이라도 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래, 아니면 종들에게 아들 들을까봐 종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100세에 낳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 아들 번제로 바치래.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참 하나님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냐. 그 말 한마디 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면서 그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믿음의 훈련을 위한 투자도 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잘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뭐 아까 네이비실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요, 끊임없이 이런 네이비실 같은 이 시험에 낙방이 돼서 또 도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가 봐요. 브라질에 가면 말만 하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팀을 그 교회에 부르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수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에 들어가셨는데 뭐 바쁘지 않습니까? 이민생활이. 그리고 또 출장도 자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니까 곧바로 이분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지원을 했다가 또 하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지원했다 또 하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다가 또 하차를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걸렸느냐? 6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6년 만에 제자훈련을 졸업하는데 뭐 사관학교 졸업한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박수치고 본인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왜 그럴까요? 만약 기준이 낮은 그런 훈련이었다면 뭐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겠습니까? 높고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을 졸업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본인 자신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주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로 해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좀 더 그 마음에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그런 분들로 우리가 여겨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저기 자녀들 데리고 옛날에 차에 태워서 좀 롱트립 여행을 좀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애들 태우고 앞으로 한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 여행길인데 타고 얼마 안 있으면 30분도 안 돼서 묻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지금 5시간을 가야 되는데 타고 얼마 안 돼서 아빠 언제 도착해? 근데 그게 제자훈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시작하고 분명히 46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빼면 거의 1년 아닙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훈련 시작하고 한 두세 주 지나면 목사님 정말 1년 하실 겁니까? 뭐 제가 대답할 말도 없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계속 진행은 합니다. 기간에 먼저 이 부담과 압박이 좀 되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훈련에 합당한 자로 더 고급한 신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좀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한테는 꼭 그런 시험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하여튼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은 보고 계십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요? 네, 포기하지 않. 그럼 포기가 뭡니까? 포기. 오늘 점심 때 아주 맛있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구역에서 나와서 준비를 하시던데 뭐 보니까 고기를 어떻게 하시고 뭐 배추를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는 돈도 얼마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배추가 싸서 이렇게. 포기가 뭡니까? 배추 세는 단위 아닙니까? 포기. 배추, 상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포기는 그냥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포기는 배추 세는 단위래.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상추 같은 거 세는 단위래. 네비시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종 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종을 치고 포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중도에 포기할 만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천 번이든 만 번이든 뭐 일억 번이건 계속해서 기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상처받을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제 교회 온 지, 부임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저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보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아내가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 때, 물론 충격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상처받지 않기로 제 몸을 전신갑주로 감쌌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군가가 치면 이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의 결심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런지 내상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셨습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족할 만한 일들, 상처받는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육이 뭐겠습니까? 육. 예, 바디를 말하죠. 우리의 육체.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쉽게 우리의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바뀔 수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언제라도 바뀔지 모르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수만 번 결단했다고 말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나의 행동을, 의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시작하시면서 1월 달에 좀 결심을 많이 하셨죠. 이제 3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한국이면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1월 달에 하셨던 결단 중에서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결단 하셨었죠? 잘 읽고 계십니까? 기도에 결심 하셨었죠?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1월 달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 표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따라서 좀 읽다가,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돼서 1년에 한 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읽어서 되겠습니까? 누구는 몸이 좋아서 네비실에 자원 입대도 한다는데, 제가 그래서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90일, 석 달 만에 성경을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최소한 성경을 4-5독은 해야 뭐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5장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 하루에 15장 읽는 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중간에 조금씩 길어지거나, 좀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계속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육체를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를 섬기면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봐서 제가 제 머리 믿고 제 마음을 믿고 제 육체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케어하면 잘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영의 힘이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제 영이 충만할 때 우리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줄로 제가 믿기 때문에 제 영혼의 양식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7년도 1월 달에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도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수많은 인간적인 그 일들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고 충만하실 때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64절과 6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과 6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나친 예정론과 운명론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리 농땡이를 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언젠가는 나를 불러오실 테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듯 하십니까?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고 따먹을 거 아셨다면 아예 만드시지를 말지 왜 만드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그 하나님의 다 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몫입니다. 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또 이렇게 나쁜 남자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일 뭐 잘 안 챙깁니다. 이번에 제가 새벽기도를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아침에 미역국을 제가 직접 끓여서 아침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남의 집 일이라고 뭐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내가 행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아직까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챙겨주셨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는 가급적 강단에서 좀 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나쁜 남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 생일이 되면 한 번씩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미역국을 좀 끓여주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제가 간간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딸이 제 아내의 생일 전날 저한테 와서 아빠 내일 엄마 생일인데 뭐 할 거야? 그래서 뭐 카드 하나 쓰고 케이크해서 촛불 불고 노래 부르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뭐 사나이가 뭐 남자가 뭐 이런 하니까 저희 딸이 아빠 제발 그러지 마
엄마한테 꽃은 좀 몇 번 이제 사준 지 좀 됐습니다. 꽃까지는 갔어요. 꽃도 아빠 좀 사서 엄마한테 주고, 엄마한테 미역국도 좀 끓여서 아빠가 좀 준비해 봐.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 딸이 아빠 좀 제발 좀 해.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딸아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꽃 사고 집에 하여튼 미역국 준비해서 아내 끓여주고 했는데 참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심지어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 계획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우리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팔다리 꺾어서 이리저리 다 순종하게 하신다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읍시다.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하실 때 우리가 듣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 잘 안 들어요. 정말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생일 사건 때문에. 하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때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집에 있는 미역, 집에 있는 간장, 집에 있는 참기름 썬데 뭐 돈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잘 안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제목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정말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꼬시실 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제목에 넣으려니까 약간 경망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꼬십니다. 이거 하면 행복해.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하면 꼭 죽을 것처럼 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한번 꺼내보십시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 때 이걸로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평상시에 주보, 우리 저기 예배 순서 있는 앞부분 주보입니다. 보면 좀 달라진 거 혹시 찾아내신 분 계십니까? 네? 예. 오늘 이 달라진 걸 찾으신 분에게 오늘 점심을 두 그릇 드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내셨습니까? 찾아내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할렐루야, 어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자, 전화 퀴즈,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뭐지요? 이럴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되게 전화해서, 집사님 할렐루야 잘 계십니까? 아,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자, 전화 퀴즈,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뭡니까? 예, 전화 퀴즈. 이제 그러면,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스스로 성도로서 정체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려면 그 공동체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공동체요?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로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야, 달라스 연합교회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만족스럽다, 칭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저처럼 결심이 좀 늦으셨는지 아니면 이 빈틈에 공격을 당하셨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치료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나게 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집에 가서 꼭 따로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나도 볼 수 없는 상처 고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아멘, 아멘.
수 없는 상처 맡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상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